제15회 대구 국제 안경 전시회가 21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엑스코에서 개막했습니다. 이번 전시회에는 200개 기업이 500여 개 부스를 운영하고 해외 바이어 1,200여 명 등 3만 5천여 명이 참관할 전망입니다. 특히 올해는 구매력이 높은 빅 바이어가 많이 와 수출 증대에 기대가 높습니다. 개막식에는 아시아 최대 안경 바이어인 차이꺼 저우 징커그룹 회장을 비롯해 중국 안경협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. 에리코 말레이시아 안경도매협회장도 현지 바이어 80여 명과 함께 왔습니다. 또 연간 매출 10조 원이 넘는 이탈리아 명품 기업 룩소티카의 바티스톤 수석 디자이너는 극동 지역 구매 담당자 6명과 함께 전시회를 둘러보고 업체를 방문할 예정입니다. 젊은이들의 어떤 그 자유스러운 문화를 뭐 대표하는 지금 브랜드로서 지금 많은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해외 바이어들이 작년보다 더 많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지금 활기를 띠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 브랜드부터 시작해서 많은 브랜드들이 어필해서 세계적으로 좀 많이 알려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대구시는 이번 대구 국제 안경전을 통해 지역 특화 산업인 안경 산업이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보이고 있습니다. 영남일보 이현정 기자입니다.